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은평을 지역구 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이시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노동본부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정부 공공산업노동조합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동지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지지선언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기초의원으로 출마하시는 우리 박진호 위원장님과 홍성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지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6년간 보수정권의 끈질긴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혁신적인 노동정책을 바탕으로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박원순 후보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혁신적인 노동존중 정책들이 노동자 후보들과 함께 지방의회에서도 뽑힌다면 노동자들의 삶에 더 큰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지선언이 지방분권과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로 전진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동위원회 소속이며 6.13 지방선거 출마자 대표인 홍성룡 송파구 서울시 의원 후보자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모인 이유가 노동이 살맛나는 사회를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실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우리 동지들이 박원순 시장님께서 무난한 3선에 당선되시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시는 박원순 시장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진우 위원장님 지지선언문 낭독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는 박진우 위원장과 26명의 부위원장, 각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49명의 위원장, 노동위원장들과 노동위원들,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지난 6년 보수정권의 견제와 방해에도 당당히 서민과 노동자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왔으며 노동은 시민의 삶이고 시민의 꿈 그 자체라는 생각으로 서울시장 재임 시절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 등 선도적 노동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여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사하였습니다. 서울시당 노동위원회는 박원순 후보가 다시 한번 서울 시민과 노동자의 삶의 희망과 웃음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우리 서울시당 노동위원회도 노동의 살맛나는 서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더욱 활발하게 선거운동에 결합하여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의 노동이 살맛나는 세상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합니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 1동. 네, 마지막으로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강병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진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지자체 공무직 노동조합 총연맹 의장이신 이우건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정보계 정보서비스연맹 정치위원장이시며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훈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을 노동위원장 박지흥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을 부위원장님이신 윤동익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참노동조합위원장이시며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윤중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래 강남을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경공 동작을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이경 강북을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로 영등포갑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수 마포갑 노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구위원 후보자님을 소개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시의원 홍성용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초구 시의원 추승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남구 시의원 호주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